자, 안녕하세요. 북소리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민족문화 수호운동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교재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편 164페이지 펴보세요. 자, 1번 문제를 보죠. 자, 북위에서 신민족주의 사관을 제창한 손짓태와 관련된 그 사항을 모두 골라 묶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신민족주의 사학은 1940년대 전후에 이제 일제 강압적인 통치하에서 부르주아 경영설을 반성한 비탈주 민족운동 노선에서 배제된 건데요. 요거는 일제 강점기뿐만 아니라 어디와 연결되냐면 해방공간하고 또 연결됐어요. 해방공간은 1945년에서 48년 건국 이전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시기를 얘기하죠. 그 시기 때뭐 좌우합작 같은 것들 일어났고 극좌 극우 대립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자, 이 신민족주의 사학의 특징은 민족주의 사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민족주의 사학이 예전에 부족돼 결여되어 있던 어떤 실증성이라든지 보편성을 획득하려고 했다. 실증성은 이제 문헌고증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편성은 사회경제사,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학의 일부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민족과 계급을 동시에 강조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민족과 계급 중에 어디를 더 강조하냐, 동시에 강조하긴 하지만 민족에 더 우위를 뒀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신민족주의 사학의 특징이고요. 대표적인 학자는 안재홍, 손진태, 이인영, 홍익석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여기에서 물어본 사람은 송진태인데, 송진태는 이제 일제시대 때그 민속학을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1930년 후반부터 일제 식민 지배하고 착취가 이제 강화되니까 역사학에 관심을 가졌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송진태 같은 경우에는 대내적으로 사회발전 논리와 대외적으로 민족성적인 논리를 결합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계급의 생명이 짧고 그 민족의 생명이 길다 해서 그 계급투쟁보다는 민족 우위에 입장을 두고 있죠. 그래서 계급하고 민족 중에 민족을 좀더 강조시켰다. 이거는 이제 그 신민족주의 사회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단결하면 흥하고 분열하면 망한다. 평등하면 단결하고 불평등하면 분열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해방전국 시기 때 자유의 어떤 분열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외치면서 자유의 통합을 강조했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민족성장의 논리하고 사회발전의 논리를 결합시켰죠.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민족성장의 논리, 대내적으로는 사회발전의 논리. 이때 이제 민족을 강조하고 여기는 또 계급을 강조한다. 근데 상대적으로 때는 민족을 더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이에요. 기흥, 니은, 티은. 네. 그러면 니은은 뭐냐? 연합선 신민족주의인데, 연합선 신민족주의는 그 백나온이 주장한 연합성 신민주주의 이론을 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민족주의 여인은 신민주주의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예전에도 말했지만 그 문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옮겨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씩 해서 기억해갖고 이제 복기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신민주주의 같아. 그래야지 말이 돼. 신민족주의는 연합성 신민족주의는 없어요. 예. 하여튼 이걸 연합성 신민주주의라고 이제 보고요. 그래서 이걸 주장했던 사람은 사회주의자였던 백나온이에요. 백나온의 조선민주주의 진로라는 곳에서 주장했는데, 백나온은 이제 사학자지만 해방공간에서 남조선 신민당을 또 운영하는
그런 이제 정치가이기도 했어요. 이때 이제 연합선 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뭐냐? 급진적 프롤레타 계급이 독자적인 정권을 담당한 만큼 조선의 어떤 민도가 낮다. 그 때문에 그이 현실 인정하고 프롤레타 계급과 소부유자들 간의 어떤 연대를 강조한 그걸 주장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백남호는 좌파지만 자우업적과 연결돼서 중도좌파와 또 이렇게 분류하고 있죠. 예. 자, 하여튼 이 신민족주의 사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한마 일제시기 때 국학자의 활동 내용으로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국학자라는 것은 이제 국어나 그다음 국사같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민족 말살 정책에 맞서서 여러 가지 학문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자 박은식의 난가 사상 박은식의 난가 사상은 아니죠 신치우죠 자 신치우 같은 경우는 한국 고대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뭐 조선사 연구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했는데 이 난가 사상 조선사 연구초에서 제시했죠. 우리나라 민족의 고유 정신으로 난가 사상을 제시했다. 하랑 사상인데, 그래서 하랑의 신문은 삼국을 통일한 것처럼 우리 민족도 일제 식민통치에 벗어나기 위해서 하랑과 같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알렸죠. 예. 자, 박은식은 뒤에도 좀 얘기하겠지만 이제 혼을 강조했죠. 그래서 그 국학, 국어, 국문, 국사, 혼을 강조했어. 그래서 혼만 있으면 국가, 그 보이는 실체인 형, 백인, 국가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화 운동이 나오는데, 안재홍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조선화 운동이죠. 자, 조선화 운동도 뒤에 또 기출문이 나와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1930년대, 자, 여윳당 전선을 이제 간행사업을 계기해갖고 이제 조선운동이 이제 시작되는데 자 이때 이제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안재홍, 뭐 정인복 이런 사람들이고 그다음 백남훈이나 이런 일부 사회주의자들도 비판적으로 참여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주시경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이 있는데 그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한 것은 이제 주시경이 아니라 조선어학회예요. 주시경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학자가 아니라 한말 때, 구한말 때 국어학자죠. 그래서 이제 조선어학회는 그 전에 조선을 영구에도 개명한 단체죠. 그래서 최원배, 이희승, 이중하, 장지영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했고 그 대부분 다 주시경들의 제자예요. 사립학교에서 이제 국어 교재를 보급하고 지방의 순회에서 한글 보급하는 등 여러 활동을 했다가 나중에 조선어학회 사건을 통해서 해체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전형PD 한국 타파 연구, 이렇게 있는데, 한국 타파 연구를 연구한 사람은, 한국 타파를 연구한 사람은 전형PD 아니라 고유섭이에요. 근데 전형PD는 이름도 좀 외워두세요. 이 사람은 이제 일제강점기 때, 문화재를 수집한 사람은 유명해. 되게 상당히 부자였죠.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외워두시고요. 자, 3번을 볼게요. 자, 이 3번은 민족주의 사학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3번 보면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일제 식민주의 사학자들이 한국의 역사를 왜곡한 데 대응했다. 그중에 다음 같은 주장을 편 민족주의 사학자와 그의 저서명을 적고 이 당시 민족주의 사학자의 주된 주장을 두 가지 기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줄이 있어요. 역사를 보존하는 것은 국혼을 보존하는 데 있다. 되게 이제 국혼은 국교, 국학, 국어, 국문, 국사는 혼에 속하고, 그다음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혼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전국 군대 성지 함성 기계 등은 백에 속한다.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체들 백이라고 하죠. 근데 혼과 백이 있으면 혼은 된다면 백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백이 죽어도 혼은 계속 살아났고 언젠가는 백을 되찾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인 것들, 국가 형태 이런 것들 나중에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국혼, 혼을 강조했던 사학자들은 박의식이죠. 그리고 이거 관련된 저서는 한국통사예요. 자, 이때 통이라는 것은 아플통이에요. 아플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통사 의미가 아니라 아플통자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주된 주제에 주장을 두 가지 쓰시오. 요거는 약간 이제 문제의 범위가 광범위하긴 한데, 뭐 교과서 수준이나 통론 수준에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답을 저는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자, 일제 식민사학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과 문화의 우수성, 한국사회 주체적 발전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일제 식민통치와 민족 말살 정책에 맞서 독립운동의 정신적 원동을 강조한 목적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세계를 강조했다. 그래서 되게 그 당시 이제 활동했던 민족주의자들은 여기 이제 보시면 뭐 박은식의 혼이라든지 신치의 안가사상이라든지 정인보의 얼 같은 뭔가 이제 우리 민족의 어떤 정신 세계를 강조하는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분열됐던 우리 민족을 통합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역사를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민족 대 민족 간의 어떤 대결 구도를 봤고요. 그리고 일본과 조선의 대결 근본적으로 물질이 아니라 정신을 봤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이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국가도 없었고 그다음에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뭐냐면 이런 과학이라든지 물질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내세울 수 있었던 게 정신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일종의 오리엔테니즘하고 좀 약간 연장선상에서 볼수 있었는데 하여튼 되게 정신을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주의자로부터 뭐라고 비판했냐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관념적 성격이 너무 강하다. 특수성만 강조한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되죠.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제가 여기다 기출 문제 분석에다 적어놨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봐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4번을 보죠. 4번은 어떤 거냐면 식민사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박은식과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죠. 다음은 어느 역사학자의 저술과 어느 기관의 편찬물 내용의 일부다. 자, 가에 들어갈 책 이름과 나가 가리키는 사람을 이름을 쓰시오. 그리고 다대 실현하기 위해서 일제에 성립한 기관의 최종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A는 뭐냐면 한국통사의 서명이야. 한국통사는 박은식이 뭐냐면 저술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고인이 말하기를 국가는 멸망할 수 있지만 역사는 멸망할 수 없다. 되게 이제 국가라는 것은 형체이니 역사는 정신이다. 뭐 그런 내용들이야.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국사를 강조했다는 거. 국가를 멸망했지만 역사를 멸망할 수 없다. 그래갖고 쭉 있고는 자 여기에 이제 가에 들어갈 이제 책 이름은 여기 이제 한국 통사 관련된 내용이죠. 예. 박은식과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한국 통사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되게 강조했어요. 혼.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보면, 이건 B는 뭐냐면 조선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선사가 일제시대 때 만드는 식민사학의 결정판인데 이 책이야. 예. 그래서 조선사 서문과 관련된 거야. 예, 조선사 관련된 내용은 또 14년도인가? 14년 역교론에 그 한번 나왔죠. 예문으로.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얘기니까 08년도. 자,
여기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만 좀 읽어볼게요. 자, 조선인들은 다른 식민지의 야만 미개한 민족과 달라서 독소와 문장이 있어 조금 더 문명에 뒤떨어진 바 없는 민족이다. 그래서 이제 고대도 이제 사서가 많고 새로이 저작에 착수한 것도 적지 않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일본인들도 이걸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민족이 상당히 뭐냐면 문명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죠. 다른 그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계통의 사람들과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어느 제 조선인들이 저서는 뭔가처럼 진상을 구명하지 않고 한번 망설여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들어갈 게 이제 뭐냐면 가니까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한국 통사. 여기에 제일 조선인들은 한국 통사를 쓴 사람이니까 박은식이죠. 예. 이런 사적들이 인식을 혼돈 이런 사적이 아니야 서적이겠는데. 자, 이런 서적들이 인식을 혼동시키는 해독 또한 참으로 큰 고심을 만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이제 전멸시키는 방책을 강하게 고집한다는 건 헛된 일뿐이다. 괜히 그걸 와갖고 뭐 금설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뭘 제안했냐면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공명정대한 정확한 그 저서로서 대처하는 것이 보다 척정이다. 지름길이다. 그게 더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조선사를 쓰면서 공명정대한 저서 요걸 이제 강조했잖아요. 공명 정확한 저서를. 그래서 뭘 강조했냐? 실증주의를 강조한 거야.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혼인이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것보다는 역사적 사료를 찾아서 자신의 입장을 입증하는 실증주의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문헌 고증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서 보면 사료집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별로 없고 자신의 주장 없고 그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사료집이 사료가 더 많아. 그래서 주로 이제 한국인들이 썼던 자료도 있죠. 물론 그중에 일본 자료와 중국 자료도 있지만 한국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막힌 것은 이제 자신의 주장, 뭐 일본 애들이 주장한 신민사관들이 방파선론, 그다음에 일손 동조론 뭐 등등등 있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된 사료들을 찾아가지고 뭐냐면 제시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조상들이 써놓던 그 책을 봐라. 너희들 이미 이제 이런 것들 특징이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예전에 14년 기출문제 보도 그 당시 분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친학자들의 의견을 딱 실어놓고는 그래서 이 분당은 당파다. 그래서 너네 조선 왕조가 멸망한 것은 당파 때문에 멸망했다. 너네들은 원래 자체가 분열하기 좋은 민족이다. 민족성 자체가.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너네들 선조들이 얘기했던 거다. 그래서 뭐 이익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의견 적어놓고 막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미 이제 이때는 그 분당 정치가 붕괴되고 분당 정치가 말폐화됐던 시기죠. 네. 그 시기 때 이제 그 분당 정치에 뭐, 그 비판했던 그 내용들만 쇽 뭐냐면 집어넣 뽑아내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입증하는 간증하는 큰 것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을 뽑아내서 맥락은 생략한 채 그냥 뭐야 잘려 만들어가지고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왜곡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실증주의인데 악마의 편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판을 그대로 전체적으로 읽지 않고 악마의 편집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조선서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원래는 이제 이게 1915년에 이제 반도사라는 게 있었어요. 일제가 이제 반도사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약간 부족했는지 이걸 바탕으로 그 당시 이제 그뭘 착수했냐면 조선사라는 걸 착수했어요. 조선사. 그래서 조선의 역사인데 요 조선사는 조선 왕조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일제가 우리나라를 조선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전반적인 역사들 이제
한 거야. 한사군부터 해갖고 조선 왕조 멸망까지 쭉 썼던 거야. 예. 그래서 이때는 처음에는 이제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이걸 주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그 당시에 1925년에 6월 달에 일본 왕의 칙령으로 조선사 편수회로 이름을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 완성한 것은 조선사 편수회에서 완성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딱 단서를 다 놨죠. 다른 신화를 위해서 일제가 성립한 기간에 최종 명칭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일제가 성립한 기간에 명칭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최종 명칭을 썼다. 여기 초점을 맞춰야 돼. 이게 이제 일종의 단서야. 네. 그래갖고 되게 이제 시험 보면 단서, 조건 이런 것들 잘 봐야 돼요. 네. 단서보다는 조건이겠네. 네. 그 조건에 맞춰서 이제 쓰면 최종 명칭을 쓰면 네.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아니라 조선사 편수예요. 조선사 편수예요. 그래서 조선사 편수에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알수 있듯이 이제 식민사학과 관련된 내용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08년도에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식민사학을 이제 추진했던 그 당시 이제 일제 강점기 때그 기관들, 역사학 연구 기관들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읽고요. 5번을 볼게요. 자, 다음 글을 쓴 학자들이 주도한 학술운동의 명칭과 학술학적 의의를 쓰시오. 이렇게 있죠. 이 문제에 있는 사료는 정인보가 1930년대 동아일보에 실려놓은 5000년간 조선의 어리예요. 얼을 이제 정인보가 이제 강조했던 거죠. 정인보는 이제 뭐라고 이 글에서 주장했냐면 육체의 죽음보다 더한 것이 마음의 죽음이다. 민족의 마음을 되살려 놔야 한다. 이렇게 이제 역설했고요. 그다음에 조선 후기 때 시닥을 주장하면서 정신의 발전과 인격적 수양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1935년에 정약용 사후의 100주년을 맞아서 그 당시 조선 후기 시닥에 소개하기 위한 학문 행사를 주도했고요. 근대적 의미의 시닥이라는 역사적용어가 이때부터 사용됐죠. 그래서 이때 정인보가 주도했던 앞에서 언급한 운동을 조선학 운동이라고 하죠. 자, 조선학 운동은 이번에도 기출문에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의의는 너무 많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통론이라든지 구특강, 그 다음에 교과서, 이런 것들 이제 추천해갖고 한번 봤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잠깐만요. 학술사적 의의라고 해서 조건을 넣었죠. 여기 조건. 그러니까 학술사적 의의에 한정돼서 보면요. 조선 후기의 시단의 의미가 부각이 됐고요. 민족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 합의를 지향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민족적 특수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속에 근대적 의미의 세계적 보편성이 있는 걸 찾았어요.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 후기에 시작이 등장을 했던 거죠. 그 외에도 이 민족의 고유성을 학문적 사상적 방법으로 재정립했다. 식민사학과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대응은 사론을 확립했다. 전문적인 연구 영역에서 높은 학문적 성과를 창출했다. 등등등 많아요. 근데 의의라는 자체가 너무 이제 막연하기 때문에 물론 단서로서 학술사적 의의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좀 약간 제한은 좋긴 했지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확한 답은 이제 모르겠지만 하여튼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제가 답을 달아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볼게요. 자, 6번 문제는 박은식의 한국통사하고 백농원의 조선사회 경제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여기 이제 가 내용을 볼게요. 가와 나를 주장한 역사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고른 것은 그 보기에 있는데 고른 것은
자, 여기는 이제 에스람이 이르기를 나라를 말할 수 있으나 역사를 말할 수 없다고 하니 이것은 형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쭉 내용이 있죠. 요거 어디에서 많이 봤던 지문이에요? 요 지문을 그대로 한글로 옮겨 적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예문은 한국 통상.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 뭐냐면 여기 보면 자, 조선사 연구는 바로 과거의 역사적, 사회적 발전의 변동 과정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규명하는 동시에 그 실천적 동향을 이루는 것을 입문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인류 사회의 일반적 운동 범칙으로 그 사적 변종법에 의해서 그 민족 생활의 계급적 재관계와 어울려 사회 체제의 역사적 변동을 구체 분석하고 그 법칙성을 일반적으로 추상한 것에 비해서 가능한다. 뭐 어렵게 뭐 적어놓긴 했지만 사적 변종법, 사회 경제사, 마르크스학 이란 걸알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볼수 있듯이 법칙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조선사 연구에도 법칙성을 적용해야겠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마르크스학에서 다 이제 법칙성을 강조하는 건 아니야. 서유럽 같은 이제 발달된 그 국가에서는 법칙성이 적용될 수 있지만 되게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이런 총체적 노예제도로 해석했던 일반 그 사회 경제사학자들은 법칙성을 우리나라에서 적용되지 않고 주로 이제 우리나라도 아시아에 속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좀 수준이 뒤떨어졌다. 법칙성을 적용하지 않고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이제 적용해서 특수성을 이제 강조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법칙성을 강조해. 우리나라도 그 세계사적 법칙성에 따라서 역사가 운영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백남운이죠. 그래서 백남원은 조선사의 경제사를 쓸때이 말을 했어요. 이게 조선 경제사 서문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 백남원은 우리나라에 뭐가 있다? 중세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그 일종의 고대의 병영 형태가 아니라 중세의 형태로 본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는 이제 중세로 비정을 했던 거고, 그래서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재해석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중세 부제도는 이제 극복했고, 또, 우리나라에 이제 뭐냐면 자본주의 맹화가 있었다. 일본에 강제로 개항을 시켜가지고 근대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어떤 자본주의 맹화가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근대적으로 이제 발전된 내재적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해요. 자, 요 두 개의 주장은 후에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좋아서 보면, 자본주의 맹화라든지 뭐 그다음에 내재적 발전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원래 처음에 백남원이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볼게요. 자, 가는 의열단 요청으로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했다. 의열단 선언이라는데 요거는 박은식이 작성한 게 아니죠. 예, 요거는 김홍봉의 요청으로 신채호가 작성한 거야. 신채호는 조선혁명선언서에서 무정부주의를 바탕으로 무장 독립투쟁의 필요성을 지적했고요. 그 종전의 어떤 외교론이라든지 자치론, 문화운동론, 준비론 그런 것들을 비판했죠. 그리고 이제 민중의 혁명을 주체인 시켜갖고 민중의 직접혁명론을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민중의 직접에서는 민중이라는 의미는 어떤 초계급적인 의미가 있죠. 초계급적인 의미. 그래서 일제에 대항하는 어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이제 민중이라고 하고 민중의 직접혁명론은 그 당시 이제 그 전반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게 아니라 무정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신채호가 그 당시 무정부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것들 알수 있죠. 그래서 이 조선혁명선언은 이제 단독으로 문제는 나오진 않았지만 한눈검이라든지 뭐 수능이나 이런 데서 되게 강조된 거기 때문에 자주 나왔고 이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료와 함께 같이 좀 공부해 두세요. 이 부분은 오답이지만 그다음에 가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철수했다. 맞죠? 박은신 한국 통사 외에도 그 당시 한국 독립운동 기열사 했었어. 한국 통사는 1914년 했었고, 요건 1920년 했었죠.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 기열사는 3.1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임시정부의 서류편찬서에서 저수했는데,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기열사는 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한국 통사는 이제 주로 우리나라의 멸망 원인을 우리에서 찾았죠. 예.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인식을 했고, 갑신전변, 갑오개혁, 동학농민운동 같은 이런 구한말때 근대흐름을 되게 이제 비판적으로 봤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한국독립운동 지지자는 3.1운동을 목격하고 썼기 때문에 좀 방향이 바뀌어요. 우리나라 멸망 원인은 어디서 봤냐 하면, 이거는 내재적 요인보다는 외인으로 봤죠. 일본의 제국주의 어떤 침략으로 본 거야. 그리고 종전에 이제 갑신전변, 갑오개혁, 뭐 동학농민운동 관련돼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기술한 했는데, 한국통사에서는, 한국독립운동 지열사에서는 좀더 약간 긍정적으로 기술해요. 방향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런 인식 전환이 있었던 건 이제 뭐냐면 3.1운동 때문이에요.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 시민사학을 강조하는 봉건사의 부재론을 비판했다. 맞죠? 백나우는 봉건사의 부재론을 비판했는데, 봉건사의 부재론이 뭐냐면 그 주장했던 건 시민사학자들, 한국은 정체됐다, 정체성을 내세워서, 그래서 10세기 나라 해이한 시대와 비슷하다, 고대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중세는 없고 근대를 넘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했고요. 자, 이런 그 시민사관의 그 밑바닥에는 뭘 이론 쪽 바탕으로 했냐면, 사회주의 사관들,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하죠. 그래서 아시아적 생산 양식, 이런 걸 적용했어. 근데 되게 웃긴 게, 아시아에서 생산 양식 고대 노예제 투쟁이라고 보통 이제 마르크스학에서는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일본이나 중국은 적용하지 않아. 한국만 적용해. 한국. 그러면 중국은 적용하지 않냐? 중국은 일본도 인정하죠. 아시아의 그 주도국이고, 그리고 일본도 그 문화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건 하여튼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을 부정할 경우에는 중세가 없다고 부정하면 일본도 중세가 없다고 부정을 해야 되냐, 논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일본은 있고 한국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아시아적 어떤 중세사의 부재론을 뭐냐면 비판하면서, 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은 봉건제의 그 고대제의 어떤 변형 형태가 아니라 중세의 한 형태다. 중세 봉건제의 한 형태다. 토지 국유제라든지 중앙 집권을 아시아적 생산 양식으로 보고, 고려 시대를 중세로 본 거죠. 고려 시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고려 시대 같이 그 중세가 있다, 중세 봉건사회가 있다, 이런 걸 강조했던 거죠. 자, 그다음 나는 진단학계를 설립하고 개별사시 엄격한 고증을 추구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진단사학을 창립하고 고증을 강조했던 것은 누구냐? 백나운이 아니라 이병도예요, 이병도.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이병도 논문들 많이 읽어보시죠. 자, 이 진단학계는 1934년에 만들어졌던 건데, 얘네들은 이제 민족운동의 수단으로서 역사 연구를 거부하고, 과거의 개별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학술 활동을 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사실들 하나하나 뭐냐면 파악해갖고 뭐냐면 입증하면 그 당시 일본 학자들도 이걸 보고 인정해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좀 순수했죠. 네. 그런 게 어딨어. 시민사학 자체가 어떤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왜곡된 건데, 그걸 이제 자기들이 아무리 증명한다고도 그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하죠. 그 진단학회에 이제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되게 일본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일본인 그 뭐냐면 그 스승으로부터 배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와갖고 강당사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그 사람의 제자들이 또 교수가 되고, 대학교 가면서, 또 이렇게 이제 알게 모르게 시민사학의 잔재가 좀 이렇게 전수가 됐죠. 물론 이 사람들 자체에선 시민사학은 이제 푸시려고 했지만, 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비판을 받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현실 너무 외면했다.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요거는 진단학회 무능고증사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무능고증사학도 한번 시험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틀렸고, 답이 니은과 디귿이니까 3번이 되겠죠?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죠, 7번. 자, 우리나라 정통미술의 특성을 비의 미와 숙주의 미로 설명한 미술사학자는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답이 2번이에요. 고유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고유성은 일제 강점기 때 미술사학자예요. 이 미술사학자는 이제 미술사를 전공을 하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미술사학자는 보니까 미술 쪽에서 상당히 강조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은미칠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유섭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자주 언급돼 있더라고. 예.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애들은 이제 미술을 전공하다 보니까 미술사, 뭐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사, 뭐 이런 걸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유성은 이제 1931년에 발표한 논문인 근동 미륵 보급살 방가살 고찰이라는 책에서 그 당시 일본의 이제 그 야나기 문의요시의 저서에 인용을 하면서 그 당시 그 조선의 어떤 미를 그 당시 그게 뭐냐면 아니 그 제가 잘못했네요. 예. 야나기 문의요시의 그 저서였던 조선과 예술에서 형과 선과 색으로 그 중국, 조선, 일본의 어떤 특징을 설명했는데 난 그것은 잘못된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밝히고요. 그래서 그 1941년에 더 나아가서 조선 고대 미술 특색과 그 전승 문제에서 조선 미술의 정체성에 치우치지 않고 왜곡된 파형이 많이 이뤘다는 걸 지적하면서 형태가 형태로서 완전형을 갖지 않고 음악적 융통성을 띠는 것이니 조선의 예술은 선적인이라는 야나기 문의유시 정의의 뜻은 이때서 시행된다고 한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해갖고 비의 미는 이제 그 강조를 했는데 그 저는 잘 모르겠어요. 비의 미가 뭔지 저도 제 지금 조상을 읽어주고 있는데 자 하여튼 비의 미, 뭐 적주의 미 이런 것들 했다. 근데 이제 일단은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숙주가 적주하고 이제 동일한 미 같은데 하여튼. 이걸 강조했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문에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일단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차를 찾아봤거든요. 기출문제 분석에다가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송석환은 이제 누구냐면 민속학자죠. 송진태와 정인송과 함께 조선 민속학회를 창설했고 그다음에 잡지로서 민속을 발견했어요. 예, 진단학회도 참여했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김홍룡이라는 사람은 이 한국의 고고학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최순원 같은 사람 미국 미술사학자죠. 그래서 이제 그 개성 박물관에 이제 근무하면서 당시 관장이었던 고요서에게 이제 그 감아받아서 고궁 미술의 뜻을 두게 되고요. 강보구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네. 자, 하여튼 있고. 네, 고유손인데 이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오는데 나올 가능성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참조만 하세요. 자, 8번 볼게요. 8번은 올해 이제 나왔던 기춘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가로 안에 기역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입문을 쓰고 1930년대 조선학 진흥을 주장한 가와 나의 필자들이 기역의 저서를 모아서 편찬한 출판물 이름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조선일보인데 조선일보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던 그 기억은 보면 16일날 조선학술사상 태양 같은 존재인
원모 선생님이 탄생인이고 금년은 마치 그 가신의 100년이다.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기역은 이제 뭐냐면 정약용이죠. 근데 이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조선학 진흥 이렇게 있잖아. 30년대 조선학 진흥은 조선학 운동이고 조선학 운동은 이제 기출 분석이나 볼수 있듯이 예전에 두 문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당 전서를 이제 발간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약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예. 그 기출 문제 분석만 잘하신 분들은 쉽게 풀수 있는 거야. 예. 근데 못하신 분은 틀릴 수 있겠죠. 이건 그냥 주는 문제 같아.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그의 저서들 모아서 출판한 것들이 뭐냐. 요거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냐면 여유당전서죠. 예. 그래서 정약용. 여유당전서고, 요걸 계기로 이제 촉발된 운동이 조선화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일제 강점기 때 관련된 그 뭐냐면, 기출 문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 인진군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진군은 70번이에요. 예. 첫 번째 인진군은 70번이고요. 자, 이게 애매하게 끊어지네. 이게 지금 제가 강의가 이제 15분에 시작했는데,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기 좀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잠시 쉬고 하죠. 예, 잠시 쉬고. 그래서 왜냐면 끊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예. 좀 이따가 일제 강점기 관련된 이제 강점기 현대사 관련된 내용은 이제 진행을 할게요.